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올 한 해 뭐 그렇게 많은 댓글은 아니지만 양보다 질이라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올 한 해 무슨 일을 했었는지 돌이켜보기도 하고 내년에 가고 그래서 우리들끼리의 크리스마스 파티 겸 신년회 그래서 준비했어요. 저희 빠뿅빵의 케이크와 루크마리 카페의 빨강색으로 한번 맞춰봤어요. 오늘 우리끼리 파티예요. 주분. 언니 실시간으로 우리들하고 한번 만나주면 안 돼요? 돼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라이브 한번 해야 되나? 엘리님 댓글 항상 써주시는 그것도 아주 길게. 우와 역시 패션 주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봤어요. 스타일북 저도 가지고 있답니다. 레오파드 가방 있는데 오늘은 그걸 들어야겠어요. 올리브TV에서 하는 패션 프로그램들 다 챙겨봤었는데요. 패션에 대한 지식과 어마무시한 센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 어마무시할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혜성님은 제가 처음 뵀던 것 같은데 저도 친정 갈 때마다 책장에 꽂혀있는 스타일북 한 번씩 꺼내봅니다. 이번 편도 너무 유익했어요. 너무 귀여우시 야옹이 최고님, 야옹이 최고님도 가끔씩 보내주세요. 오, 호피무늬 너무 좋아요. JK 제키님, 엘님 오늘만큼은 다이애나 프린스 이거 보고 빵 터졌어요. 그 다음에 아이비님,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엘 오늘 너무너무 이쁘세요. 나 너무 이때 좋았다. 그리고 배수원님 형사 콜롬보 깨알 성대 모사 너무 유쾌해요. 이 채널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행운스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 블루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울적할 때가 많은데 엘테레비를 자동 재생으로 켜놓고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샤워할 때도 듣고 그래요. 엘리님의 상냥한 표정과 말투와 또 들려주시는 다양한 이야기에는 뭔가 치유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언제든지 길게 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엘리님도 스태프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세요. 항상 배수원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모나 레이코 후슈님 와 아주 잘했어요. 베티 모나입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싱가포르에 사시는 분이세요. Hi 레이코 and 모나 and 보쿠 I really miss you and always thank you 모나. 한글로 해가지고 몇 번 보내줬는데 제가 한 번도 아는 척을 안 했었으니까 정말 귀여운 아이거든요. 그리고 봉쿠아쭈님은 되게 재밌으세요. 우와 언니 오늘 너무 상콤하시네요. 저한테는 영상 속 주인공보다 더 멋지고 더 닮고 싶은 패셔니스타가 있어요. 유머에 연기력까지 겸비한 그녀의 이름은 서은영. 한 번만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성화 같은 제 성대모사에. 그러니까 오늘 점심을 몇 시에 드셨는지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안성기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맥심 콜롬바구. 조이스님 취향에 공감하고 배우는 즐거움이 큽니다. 저 공원들을 다시 걸을 날들을 더욱 고대하게 되네요. 감사해요. 저 좀 약간 뭉클했어요. 그리고 생활야옹님 제가 나중에 또 보려고 책갈피 꽂아둡니다. 세계 공원 일주 나무 일러스트 가득 랜선 피톤치드 어쩜 이렇게 말들도 잘 써요. 정주연님 가끔씩 보내주시는데 꾸준히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늘 감사해요. 왜 아직 이 채널이 홍보가 안 되었는지 아쉬울 정도. 손손님께서도 고급스러운 채널이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해요. 저는 명품이나 럭셔리함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문화적으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삶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김도구님 저도 마치다 미리 팬이라 책은 서점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읽었는데 너무 반갑네요. 방이 좁아서 만화책은 안 사기로 했지만 아우 그래도 만화책은 다르죠. 어려운 책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일은 사치가 아니라는 말씀에 주문하고 잘 어울릴까 고민하던 중 바지를 주문하기로. 맞아요. 스타일은 사치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꾸면서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나비 효과처럼 점점 펼쳐져서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에너지를 줘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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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님 해주시면 돼요. 영상들 보면서 취향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단조로운 삶을 살다가도 번쩍 정신이 들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취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취향이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취향을 갖는다는 건 나를 위해서 무얼 내가 해야 되고 무얼 봐야 되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보게 되면 유사한 점을 발견해요. 유사한 점을 발견해서 그걸 내가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한 다음에 그게 나한테 맞는지 적용을 해보고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해요.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고민한다는 건 나에게 애정을 갖고 있다거나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효은채, 제가 진짜 감사하고 싶은 분. 처음부터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고 따뜻한 말씀 주셨고. 근데 요즘 어디 가셨어요? 생각의 탄생 책 너무 궁금하네요. 책 읽으면 언니가 어떤 메모를 해놓으셨을지도 너무 궁금하고, 예전에 웹툰 좋아하시는 거 소개하시는데 여자 목욕탕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무튼 언니 좋아하시는 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최성옥님, 주말엔 수프로 먼저 구매해서 봤어요. 재밌고 중간중간 감동도 있네요. 마츠다 미리 거 좋아요. 강도희님, 마루 귀여워요. 순둥순둥 잘 자네요. 마루는 순둥대회 나가면 아마 그랑프리, 먹보대회, 고집대회 나가도 그랑프리. 장은희님, 안녕하세요. 16년에 가끔 미니홈피에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꿈도 꾸고 조언도 얻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꿈이잖아요. 늘 스타일리스트 서원영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소식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반갑네요. 자주 구독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제 마음속에 로망 꿈이었어요. 감사해요. 박주연님, 스타일북 영상으로 1등 느낌. 오, 좋은 표현. 만나커플, 만나커플 진짜 고마워요. 서원영 실장님, 오늘 이 영상이 제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은 사람이, 그리고 여자가 개개인 각자의 아름다운 것을 즐기고 느끼고 추구하고 스스로를 가꾸는 데 있어서는 파인 주얼리, 돈이 많고 가로치고 액세서리, 상대적으로 돈이 적고를 초월한다는 의미로 느껴져서 제게는 너무 의미 있는 영상이었어요. 얼마든지 내가 이미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자원과 환경 안에서 눈을 심히 돌려 찾으면 이렇게나 아름다움을 즐길 것들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닫는 하루네요. 아름다움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철학 마음 정신인 찐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어서 자라 H&M을 가봐야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파인 주얼리 특집 영상도 기회합니다. 서은영 시장님의 스토리, 스피릿이 담긴 루비 진주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 저 엘리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감동스러운 댓글도 많은데 다 읽어주고 싶지만 못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계획, 저희가 조금 더 기획이 들어가서 해보려고 해요. 80회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의 노하우도 생겼고, 구독자 수를 높인 걸 생각하지 말고 제가 재밌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팀이 좀 보강이 되고 그러면 요일 수를 늘려볼까 해요. 월요일, 금요일, 화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해볼까 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더 생기면, 그리고 이제 찍은 것 중에서 카테고리가 크게 나눠져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코로나라서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제 유튜브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 성대모사도 좀 더 많이 넣을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최효우님, 생각의 탄생 궁금하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의 탄생이 많이 사놨다가 이제 다 드리고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게 조금 더러워졌긴 했지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빵빠랑빵빵 빵빵빵. 봉꾸하쭈님, 우리 봉꾸하쭈님은 이거 몰스킨의 구름의 박스예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메모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보내드릴게요. Congratulation and celebration. 엘리님이 한국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엘리님 어디서 사세요? 제가 책 하나 추천해서 보내드릴게요. 요번에 읽은 책 중에서 재밌었던 게 좌파고양이를 부탁해,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항상 따뜻한 말씀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만나커플, 이게 저희 회사 K-페이퍼의 타블로씨하고 고주연씨가 만든 카드예요. 그리고 여기에 에코백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타블로씨가 직접 그리고 글도 있는데, 고주연씨는 비욘드 클러젯의 그림도 그리셨던 분인데 저희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아이비님, 아이비님한테도 타블로와 고주연님의 아티스트 프로젝트 드리겠습니다. 생활야옹님, 생활야옹님께는 수첩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몰스킨 한정판이래요. 분홍색 생활야옹님 너무 귀여우실 것 같아요. 배소원님, 이거는 제가 요번에 구매한 거예요. 데미안 초판본을 만들었어요. 제가
배소호님한테 촉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최송욱님은 엘렌실라 파운데이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옹이 최고님, 야옹이 최고님이 제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어서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진이야 킴 모자예요. L사이즈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야옹이 최고님 이거 보내드릴게요. 정주연님, 정주연님한테는 바이레도 양초 이거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선물을 다 했는데요. 내년에는 재미있는 매장도 찾아가보고 재미있는 기획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고 댓글 항상 써주시는 여러분들과 애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피뉴이어 사랑해요 여러분들.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비가 오네요.